욕심부리면 안 돼. 상한가 또 나왔네. 또라이네. 라스트로 오늘 막판으로 끌어 땡기는 것 같네.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쫓아가면 이거 물리면 여러분들 좆대. 이제 잘 팔았어. 아까 나 여기서 42,000 여기서 팔았죠? 정리 잘했어. 내일부터 마이너스 훅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다 또 공부하면은. 욕심은 항상 화를 부른다. 라는 거 머리다 둬요. 자, 오늘 움직이는 센터 한번 체크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많이 움직이는 센터. 하나투자증권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좀 내려서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 2일선 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길게. 자, 얘가 월 초부터 빠졌죠. 많이 올리고. 이게 기술적 반등이니까요, 여러분들. 반등이 세게 나오지는 못해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조심들 하시고요. 일선 갖고 단기적으로 싸우세요. 매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이라는 건 머리에 두고 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공구만은 아까 매도 드렸어요. 욕심부리지 마세요. 케이옥션 지금 오늘 점상학과 나왔는데, 자, 2일선 갖고 대응해서 지금부터 얘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매집이기 때문에 좀 들어올릴 것 같은데, 저항은 여기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저항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눌림목 주고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2일선 갖고 당분간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K옵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옥션에서 미술품 팔린 거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옥션이 또 NFT 관련해서도 또 매출이 좀 상승된 부분이 있는 호재가 있었죠. 자, 뉴보테 물테마로 항상 여름이면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뉴보테 지금 1년 힘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뉴보테 일단 2일선 갖고 단기적으로 움직이시고요. 힘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매집이 어느 정도 돼서 뉴보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혼자 홀딩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2일선 갖고 싸우시고 올라가면 계속 지속적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미코그램 지금 상장한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데 역시 쫓아가는 주식은 하지 마시고요. 2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신규는 들어가지 마세요. 자, 공구먼도 그렇고 피코그램도 그렇고 쫓아가는 주식은 안 한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